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섬김이 어떤 것인가 이거거든요. 섬기는 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동기에서 섬기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어떤 신앙의 내용이라고 할까요? 그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섬김입니다. 섬김.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언제나 섬김의 기준도 예수님을 본받아 이번 한 주간에도 가족으로서 가족 식구들도 섬기고 또 동료로서 직장 사람들도 섬기고 또 교회 성도들도 늘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듯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대하듯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는 풍성해지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섬김의 종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대접하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내가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들을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섬김이 어떤 것인가 이거거든요. 섬기는 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동기에서 섬기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의 모습과 또 여러 지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서로 대조가 돼요. 모두가 다 다윗을 향하여 섬기는 모습을 취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모습과 여러 이스라엘 지파의 모습들이 그 섬김의 내용과 동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대조시키면서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과 동기로 사람들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신앙을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르실레가 언급이 되죠. 바르실레라는 노인이 나오고요. 또 여러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언급이 되는데, 자, 이 바르실레가 어떤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가 하면 가장 이상적인 섬김을 하는 자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대조적으로 이 권력의 이제 눈치를 보면서 이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이기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붙어갖고 자꾸 이렇게 좋은 모습을 비추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좀 불순한 그런 섬김의 모습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바르실레의 가장 이상적인 섬김의 모습과 이 정치적인 이익을 맛보려고 하는 이런 이스라엘 여러 지파 사람들의 깨끗하지 못한 동기에서 나오는 섬김, 이 두 섬김을 대조하면서 지금 우리는 어떤 색깔로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성도들, 이웃 사람들을 섬기며 사는가 우리로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특별히 이 왕좌라고 하는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왕권. 이 왕좌를 중심으로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지, 또 그 가운데서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바르실레입니다. 이 바르실레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방금 읽으셨지만 베풀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이 다윗을 향해서 정말 순진한 마음에서, 순수한 마음에서 이 다윗을 섬기거든요. 그 모습이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죠. 본문에 보니까 바르실레는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요단강이 있잖아, 그죠? 이 요단강 동편에 길랏이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 길랏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벌써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세가 넘어가고 있는 노인이십니다. 그런데 큰 재력을 갖고 있는 부자예요. 이런 사람이 지금 바르실레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지금 막 도망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압살롬을 피해서
이 압살롬을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 동편에 보면 또 한 땅이 있어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이쪽으로 다윗이 오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는 바르실레가 냉큼 찾아가서는 다윗의 필요를 공급합니다. 다윗이 좋아하는 음식을 다 챙겨드리고 부족한 것들을 메꿔주고, 왜? 부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하나님의 종들을 막 아름답게 섬기는 거예요. 이게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압살롬이 죽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어찌 왕이여 그러시냐고, 지금 저 압살롬이 당신한테는 아들이지만 백성들에게는 반대편 사람인데 저 사람이 죽었으니 오히려 기뻐해야 될 판에 아무리 아버지라 하지만 당신이 저렇게 목놓아 대성통곡하니 우리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에게는 좀 섭섭합니다.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튼 지금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해서 이제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하고 요단강을 건너 서쪽 땅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르실레가 또 배웅을 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올 때도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잠시 있다가 다시 돌아가려는 다윗을 향해서도 끝까지 배웅을 했던 이 아름다운 사람, 베풀기를 기뻐했던 바르실레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노인의 베푼 은혜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해서 이제 다시 강을 건너고 이제 가려고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죠? 바르실레여, 나와 함께 갑시다.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이 나를 이토록 잘 돌봐주셨는데 내가 어찌 가만히 있겠소. 내가 왕이지 않소. 이제 예루살렘에서 당신 남은 여생 편안하게 지내십시오. 제가 정성껏 모시겠다고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바르실레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 왕의 간청을 고사합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나는 이제 많이 늙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산들 별 의미가 없다고, 이 나이에 내가 삶의 안락을 추구해봐야 얼마나 누리겠냐고, 더군다나 당신 말씀을 듣고 내가 따라간다고 해도 정치적으로 나는 당신에게 허물이 될 뿐이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말씀은 감사한데 나는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고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대신 그의 아들로 추정이 됩니다. 김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이 김함을 대신 데려가라는 거예요. 왜 바르실레가 이런 부탁을 할까요? 나는 늙었으니까 내 아들이나 데리고 가서 나 대신 마음껏 누리게 해주세요. 그런 뜻으로 말한 걸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 바르실레가 자신은 가지 않고 아들로 여겨지는 이 김함이라는 자를 동행시키느냐? 왜냐하면 지금 이 바르실레는 이미 평생에 걸쳐서 요단강 동쪽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한마디 말이면 모든 사람이 막 순종할 만큼 영향력이, 리더십이 어마어마한 그러한 힘을 가진 노인이에요. 요단강 동편에서는 그만큼 자리를 잡은 거죠. 하지만 이게 다윗 왕이 다시 권세를 회복해서 요단강을 건너 서쪽으로 가서 이제 안착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는 또 새로운 또 정치적인 어떤 힘을 구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아들을 대신 보내어가지고 아들을 대신에 내가 동편에서 계속 도와드릴 테니 다윗이여, 왕권을 잘 세워나가소서. 이렇게 요단강 서쪽에서도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계속 지원자가 되겠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런 동기에서 자신은 가지 않고 아들을 대신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르실레의 요청대로 김함을 데리고 가죠. 떠나면서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빌었습니다. 이후에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때 이런 유언도 남겼어요.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너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저분들이 네 아버지인 나에게 너무나 많이 선대했기 때문에 너는 내가 죽더라도 바르실레의 아들들과 가문에 대해서는 넘치도록 대접을 하고 잘 섬겨라고 그렇게 유언으로 당부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꾸밈이 없이 순수하게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은,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대대로 복을 주십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시대에, 저도 포함되죠, 우리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나 교회를 향해서나 목회자를 향해서나 성도와 이웃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대가 없이 많든지 적든지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잘 대접하고 섬기고 협력자가 되고 동력자가 되면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당한 복을 주시지만 이런 선한 일에 대해서는 대대로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신앙의 섬김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목회자와 성도를 바라보고 지역 동네 사람들을 대하는가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이 선대를 베푼 것 같은데 그 속에 알맹이에는 여러분의 이기적인 욕심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 바르실레처럼 대가를 바르지 않는 많든지 적든지 특별히 교회 일이라면 또한 그리고 여기저기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이나 사역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성심으로 잘 협력하십시오.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돕는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기쁨으로 내가 지원자가 되고 협력자가 되고 동력자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바르실레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 가문에도 아들, 딸, 손주, 손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또 올 한 해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사시는 지혜로운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바라요. 하지만 이번에는 또 반대의 경우를 볼까요? 바르실레처럼 그렇게 섬기지 않고 자기의 것을 찾으려는 이기적인 사람들의 섬김의 모습도 나옵니다. 모두가 바르실레와 같이 다윗에게 순수하게 호의적이지 않고 돕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특별히 이 권력자의 주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입니다. 왜?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얻어먹을 게 많으니까. 예, 꿀이 있고 단맛이 있거든요. 왜? 권력이 있으니까요. 지금 정치판에도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불나방들이 많습니까? 다 그런 거예요. 권력자가 있으면 그 주변에 여러분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입니다. 왜? 정치적인 이익, 경제적인 이익, 생활에 조금이라도 여러분 콩국물이 떨어지니까 권력자들에게 붙여서 아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서로 간에 여러분 다투기도 하고 갈등도 생기고 정치적인 분열도 늘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바르실레가 순수하게 대가 없이 다윗을 섬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대대로 복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이제 이 다윗왕이 압살롬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왕으로서의 권세를 회복하고 요단강을 다시 건너가는 그 과정 속에서 유다지파가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다윗을 함께했던 것 같아요. 보기 좋은 모습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왜 니만 다윗왕을 섬기냐. 다윗왕이여 보소서. 이스라엘에는 열두 지파나 있는데 왜 유다 지파만 저렇게 편애하십니까? 이렇게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고 그전에는 사울왕에게 쫓기고 이렇게 왕으로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너무나 비참하게 쫓겨다닐 때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다가 이제 다윗이 이런저런 이유로 그때그때마다 왕권이 회복되어지고 누가 봐도 이제 절대 권력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제 와서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내가 섬기겠다고 내가 섬기겠다 아니야 니보다 내가 먼저 섬길 거야 자네는 뒤로 가 내가 먼저 섬길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권세를 회복하고 있는 다윗에게 붙어가지고 아첨을 막 떠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유다 지파에게 다른 이스라엘 많은 지파들이 시기하고 질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반론을 하죠? 왜 그러냐고. 다윗왕은 유다 출신이라고 우리 지파 사람이라고 한 집안 사람인데 너희들이 볼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오해라고 같은 유다 지파이다 보니까 너희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뭐 특별히 다윗왕을 섬긴 것 같고 다윗왕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준 것 같지만 그런 거 없다고 너희들이 받지 못한 특권과 어떤 권리를 우리가 받은 것 같으냐 그런 거 하나도 없다고 왜 시기하냐고 서로 막 이렇게 언쟁을 높이면서 다윗왕을 가운데 두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막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또 유다 지파를 향해 막 지적했던 많은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한다는 얘기가 우리도 다윗왕을 잘 모셔야 될 책임이 있다. 다윗왕은
유다 땅에 유다 지파만의 왕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 너희들만 다윗왕을 잘 섬겨야 될 충성된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왜 너희만 별나게 지금 와서 다윗왕을 그렇게 잘 섬기는 모습을 보이냐고,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함께 좀 다윗왕을 섬기자고, 이렇게 막 서로 간에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삼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가 막히죠. 왜 기가 막혀요? 서로 다윗왕을 섬기겠다니까. 얼마나 보기 좋은 모습입니까? 많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지금 다윗왕이 왕으로서 다시 자리가 안정되어져 가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공식적으로 더 완전한 왕으로서의 이제 권력을 가지고 이제 그 모습이 보여지니까 이스라엘 많은 지파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 지파가 진짜 당신의 충성된 지파입니다. 권력에 아부하고 권력에 아첨하는, 그러므로 그런 동기에서 섬김의 모습을 우리 지파가 더 열심히 보이려고 애를 쓰는 바르실레와 다른 그런 여러분 섬김의 동기에서 지금 이스라엘 많은 지파들이 소리를 내면서 다투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비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바르실레의 이 대가 없는 섬김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를 향해서? 교회 안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세상을 향해서. 믿지 않는 교회 주변, 우리 집 주변에 또 늘 만나는, 사랑하는, 또 사이 좋은 불신자들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대가 없는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는 행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저들이 어느 순간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셨을 때, 자네 이번 주 나와 함께 교회 갑시다 라고 했을 때 그 마음속에 성령의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변 불신자들에게 선한 행실, 착한 행실로 신앙 윤리적으로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뜬금없이, 내 딴에는 쉽게 설명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요 기독교라는 종교 교리를 들어요. 우리는 정말 사랑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자네 예수 믿어야 되네, 구원 받아야 되네, 이번 주일날 교회 가세, 하나님은 사랑이시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네, 참 복음의 메시지를 던지지만 우리 말을 듣는 주변의 불신자들은 이걸 사랑의 메시지로 듣지 않고 기독교라는 세상의 많은 종교 가운데 한 종교의 교리적 이야기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무단한 세월은 지나가겠지만 이 바르실레처럼 많은 인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의 윤리와 도덕적으로 믿는 자로서의 착한 행실과 선한 행실로, 특별히 오늘 본문 같으면 대가를 바라지 않는 뭐가 됐든지 안에 마음이 오는 대로 섬김으로 저들을 늘 잘 대접하고 이웃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주고 또 동기부여자가 되어줄 때 여러분 어느 순간 때가 되어서 복음을 제시하면 저들이 쉽게 반응한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이게 뭐예요? 목장별로 그 나이 맞게 토요 전도도 전도지만 우리가 일주일간 쉬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해야 될 관계 전도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관계 전도가 실제 생활이 안 되면 사실 교회의 비전은 어둡습니다. 토요일날 거리 전도는 불특정 다수에게 우리가 여러분 전도를 하는 거지만 관계 전도는 맞춤 전도잖아요. 한 영혼을 내가 하나님께 그 이름을 올려드리고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나의 모든 것을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저를 하나님 대하듯 내가 맞추어 섬기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많은 분들 연세는 다 다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 연배에 맞는 친한 사랑하는 마음에 두시는 불신자 이웃들을 이번 한 주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착한 행실로 다가가시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실 때 여러분 입을 열어 복음을 꼭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리 전도, 관계 전도, 그 외에 다양한, 뭐 이 시간에는 말씀 다 드릴 수 없지만 다양한 여러분 전도가 입체적으로 함께 매일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 안팎에서. 그럴 때 우리를 통해 여러분 사람들이, 새 일꾼들이, 새 영혼들이 밀려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데, 우리가 섬기지 않는데, 아무리 진심으로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데, 교회가 빨리 채워져야 되는데, 천남만을 해보셔도 되는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전도가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고 은혜 받고 우리가 전도로 헌신할 때, 섬길 때, 충성할 때 사람들이 붙는 건데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도 이제는 모두가 다 신앙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완전히.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미래가 있어요. 이 사실을 진지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여러분 정말로 관계 전도는 필연적이다. 안 할 수 없다. 반드시 해야 된다. 안 하면 교회는 망한다. 여러분 이런 의지로 생각을 하시고 오늘 이 바르셀레의 섬김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감동이 되고 여러분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이 바르셀레의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이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을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섬겨야 될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타적이고 헌신하고 섬기는 자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때로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섬기는 자, 전도자, 예배자, 기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결단하시는 오늘 오후 예배 시간이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예, 왜 이 말을 제가 강조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섬길 때에,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에 뭘 하든지 간에 우리 마음의 동기를 이미 꿰뚫어 보십니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아니면은 어떤 생활의 마음의 소원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를 수단 삼아서 기도하는지 물론 그것도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갇힐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섬김은 어떤 모습의 섬김인가? 바르실레와 같은 섬기는 자인가? 아니면은 결국 얻어먹을 수 있는 단맛이 있으니까 나름의 목적과 동기가 있으니까 여러분 저기 저 사람한테 이런 환경에 저런 일에 내가 참여해서 뭐 함께하는 그런 바르실레와 다른 동기에서의 섬김은 아닌가 우리는 잘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해서 여러분 내 소원대로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신앙을 수단 삼아갖고 종교적 섬김을 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기 위해서 나름의 섬김을 베푸는 그런 동기가 더 많은 것은 아닌지 여튼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오후 말씀이 우리에게 또 한 부분의 은혜가 되셔서 하나님 오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이 바르실레의 대가를 바르지 않는 아름다운 섬김이 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섬김에 그러한 신앙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오후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서 이런 바르실레의 섬김을 보면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와 또 이웃들 사람들에게 대가를 바르지 않는 깨끗한 섬김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내가 할 건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늘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받은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서 자꾸 베풀게 되어 있어요.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하고 노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빛의 생명력입니다. 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신앙으로 여러분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번 한 주간의 신앙이 되시고 이번 달 끝날까지 되시고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따라합시다. 가문 대대로, 한번 더 할까요? 가문 대대로. 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 아들, 딸들, 내 손자, 손녀까지 책임져 주시는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예, 그런 믿음의 대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